안녕하세요. 닥터 유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취증 완치훈련입니다. 구취증, 뭐 입냄새죠. 구취증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구취증, 두 번째는 객관적 구취증, 세 번째는 2차적 구취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말로써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주관적 구취증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굉장히 내 입냄새를 크게 느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못 느끼거나 뭐좀 느껴도 별로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크게 느끼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행동에 이제 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은 보통보다 굉장히 지나치게 구강위생을 하는 거죠. 뭐 양치질도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오래 하고 뭐 온갖 입을 깨끗이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정말로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입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긴장하게 되겠죠. 또 뒤를 갖다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네, 또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되고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조금 낯선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거 내 입냄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주관적 구취증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객관적 구취증. 이제 보통은 이제 객관적 구취증을 이제 구취증이라 생각하시지만은 주관적 구취증이 더 많다는 겁니다. 객관적 구취증은 나는 거꾸로 잘 몰라요. 못 느껴요. 내 입냄새가 있는 점을 잘못 느끼는데 남들은 굉장히 심한 냄새를 맡습니다. 네, 남들한테는 굉장히 역한 냄새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입냄새가 나면은요, 가깝고 나를 이제 아끼는 사람은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 뭐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 사람한테 신뢰가 되고 상처가 될까봐 잘 얘기를 못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객관적 구취증이죠. 세 번째가 이제 2차적 구취증인데요. 2차적 구취증은 입의 원인이 아니고요. 입이 아닌 몸의 다른 부위의 원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 냄새가 내 입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2차적 구취증인데요. 이 경우도 객관적 구취증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맞는데 나는 못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세 가지 구취증, 네, 하나씩 원인을 찾아볼까요? 주관적 구취증,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같은 원인이 모든 원인이다 그랬죠. 네, 그 같은 원인은 이제 최소한 여기서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가 비숙면, 세 번째가 예민함, 네 번째가 생각과다 쉬지 못함,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한데요. 네, 만성 탈수입니다. 네, 이 다섯 가지에 주관적 구취증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에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남의 시선이라든지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든지 이렇게 남에 민감하면은요, 어떤 게 생기냐면은 구취증 회로가 뇌 내에 생깁니다. 네, 늘 제가 이게 질병에는 회로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입냄새에 관련돼서 몇 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뇌 속에 회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입냄새를 갖다가 어떤 이유든 간에 입냄새를 갖다 내가 스스로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입냄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뭐 어색한 행동을 하고, 뭐 말할까 말까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긴장을 하고 더 신경을 쓰고 그러겠죠. 네. 사람 만나면 내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은 내뇌 속에 이제 구취증 회로가 내입 주위에다가 명령을 해요. 입을 바싹 마르게 하라고. 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을 통해서 입이 바싹 마릅니다. 입이 바싹 마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느끼기에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죠. 입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을 앞에 두고서.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취증 회로입니다. 그래서 내 증세와 사람 만나기가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섯 가지 원인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입 냄새가 어떻게 이제 나느냐. 이건 이제 기전이라고 합니다.
이 기전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공포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포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막 긴장해야 되고 놀라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이 바싹 마르죠. 그리고 입이 텁텁해지거나 입이 씁니다. 네,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긴장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유, 그리고 구치증 회로까지 여섯 가지 이유를 보면은요, 끊임없이 긴장을 합니다. 만성이라고 그러죠. 만성. 끊임없이 긴장을 하니까 내 입이 항상 마르고요. 항상 텁텁하고 항상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세균이 자라가지고 실제로 냄새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걸 내가 이제 맡았습니다. 네. 어느 순간 내가 맡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억 속에서 크게 갖고 있어요. 조금 비슷한 상황만 되면은, 이건 내 입냄새다. 라고 이제 예 그런 게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주관적 구치증에 이 만들어지는 기전입니다. 그러면은 객관적 구치증의 원인은 또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원인, 이게 이제 모든 병의 공통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힘듦과 지나침, 그리고 예민함, 비숙면, 생각과다 쉬지 못함, 그리고 만성 탈수, 이건 다 똑같고요. 여기다가 세 개가 더 얹어집니다. 그게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강위생을 갖다가 굉장히 소홀히 한 거죠. 이도 잘안 닦고 잇몸에 이렇게 병도 생기는데 그걸 치료하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가 술, 담배입니다. 이런 여덟 가지 이유가 모여가지고 이제 객관적 구치증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거가 이제 어떤 기전이냐면은 입에는 이제 세균이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잘 아시죠? 네, 이 세균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많이 자라면은요, 입안에는 또 음식 찌꺼기 중에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침이 이제 나오잖아요. 침 속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냄새 물질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세균이 자라가지고. 그 냄새 물질은요, 뭐 이런 겁니다. 네. 메틸 머카탐. 좀 어렵죠? 네. 메틸 머카탐. 아니면은 황화수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물질인데, 그 외에도 다른 냄새 일으키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입냄새가 나는 거죠. 부위를 보면은요, 제일 흔한 부위가 혀입니다. 네, 혀인데요. 혀 중에서도 앞부분이 아니고요, 뒷부분입니다. 이목 뒤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많은 냄새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혀가 혀 속에 왜 백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허옇게 되는 거. 혀의 표면이 허옇게 되는 게 이제 백태인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설태라고 합니다. 이 설태가 끼어 있거나 혀가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아니면 혀가 갈라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균이 크게 자라거든요. 많이 자라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혀 뒷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제일 흔한 부위고요. 두 번째 흔한 부위가 이제 이빨하고 잇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에는요, 치태 또는 치석. 네, 치태는 이제 우리가 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만져주고 좀 빤질빤질하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치아 표면에 달라붙은 막 같은 거고요, 치태는요. 치석은요, 좀 오돌도돌해요. 그래서 혀를 갖다 이렇게 이에다 대면은요, 좀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그런데 이제 치석은요, 이와 이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와 이 사이에. 그러니까 치간 사이, 그러니까 치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치주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충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철을 하잖아요. 보철물 또는 틀니. 이것 때문에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또한 부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편도선입니다. 이 편도선에는 편도선의 표면에 이렇게 이제 구멍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낍니다. 그러면은 또 당연히 세균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음식물을 갖다 분해해서 세균이 또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또 그게 오래 있다 보면은요, 편도 결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가 튀어나오는데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요, 이렇게 튀어나온 걸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죠. 네, 이것도 이제 한 부위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객관적 구치증의 원인이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2차적 구치증의 원인을 볼까요? 네, 2차적 구치증은 입이 아니고 다른 부위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부위가 입에 가까운 코입니다. 코에 병이 있을 때 만성비염 또는 뭐 만성 부비동염 또는 충농증이라고 하죠. 또는
비중격 결손이라고요. 요 이제 코 사이에 있는 뼈가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 이럴 때도 염증이 있거든요. 네, 이런 염증이 있으면은 이제 코가 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이제 후비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당연히 염증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입냄새가 아니고 코냄새인데요. 뭐 이게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뒤에선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입냄새로 느껴지는 거죠. 코 말고도요. 뭐 입으로 이제 통해 있는 것들한테선 다 냄새가 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기관지하고 폐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호흡기를 통해서, 네, 호기를 통해서 날숨이 되겠죠. 날숨을 통해서 이제 냄새가 또 나는 거고요. 식도 역류, 네, 위에서 이제 거꾸로 역류가 됐다. 이럴 때도 이제 냄새가 나겠죠. 전신에 질환이 있을 때도 호기, 네, 날숨을 통해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요.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간 경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부전 또는 요독증이라고 하죠. 이럴 때도 이제 입냄새가 특별한 입냄새가 나기도 하죠. 이 2차적 구치증은요, 네, 원래 병이 있으니까 원래 병의 증세가 있겠죠. 네, 원래 병의 증세가 있고 또 입냄새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입냄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요, 2차적 구치증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병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합쳐봐야 뭐 1,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주관적 구치증, 그다음에 많은 게 객관적 구치증입니다. 주관적 구치증은 내가 입냄새를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객관적 구치증은 내가 그 입냄새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냄새가 제일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컵에다가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거죠. 네, 숨을 불어넣고 그걸 다시 내가 맡아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손을 씻은 다음에 손등을 갖다가 혀로 핥는 겁니다. 혀로 이렇게 핥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플라스틱 티스푼 같은 걸로요. 이렇게 혀를 그 속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냄새를 맡아보는 거. 네 번째 방법은 이제 치실이라고 했잖아요. 치실을 갖다가 이제 그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신 다음에 치실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네. 네, 당연히 거기가 원인이면은 치실에서도 굉장한 냄새가 나겠죠. 마지막은요, 스스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거 남한테 부탁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입냄새 좀 맡아달라고. 네, 그러면 또 객관적으로 내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인을 알고 두 번째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완치훈련을 해볼까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훈련이 모든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힘듦과 지나침에 대해서는 쉽게 하기 훈련, 그리고 내 몸만 회복 훈련. 내 몸만 회복 훈련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이 훈련하는 동안만 보통 한 2주 정도인데요. 2주 정도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10% 덜 하라는 거죠. 뭐 일이 됐든, 뭐 운동이 됐든, 모임이 됐든, 아니면 취미가 됐든, 네, 다 10%만 줄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몸에 기력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잠을 못 자는 분들, 비숙면인 분들은 숙면 훈련,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생각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TV, PC, 스마트폰을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분들은 TV, PC, 스마트폰 줄이고요. 생각 줄이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만성 탈수니까요. 여자들은 커피차 음료 때문에 만성 탈수가 되고요. 남자들은 술 때문에 만성 탈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두더라도요. 물을 따로 2리터를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커피차 음료를 마시면서 마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커피 한 모금, 물한 모금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물한 컵,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쉽게 물 2리터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 사항이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구강 위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객관적 구치증의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관적 구치증에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긴 합니다. 주관적 구치증이 있으면은 좀더 제가 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네, 식사를 하자마자 뭐 하루 세 번이 되겠죠. 바로 양치질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세번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요, 반드시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치간 칫솔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앞에 솔이 달려 있어야 돼서 그거 가지고 치간을 갖다가 이쑤시개로는 안 됩니다. 이쑤시개는 그냥 음식을 빼내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 치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혀 뒤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혀를 닦아내는데 칫솔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칫솔을 갖다가 치아까지 묻히면 되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칫솔을 치약 없이 혀 뒤로 보내가지고 닦아내는 겁니다. 이혀 전용 그 혀솔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혀솔도 있고요. 또 설태 제거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또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혀를 갖다가 깨끗이 할 때는요.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뒤로 가야 되니까 어때야 되냐면 이게 구역질이 나야 돼요. 네, 이게 참 구역질 안 하고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뒤로 이제 보내면은 구역질이 납니다. 그 정도로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좀 으악하시면서 뒤로 가야지만 혀 뒤에 있는 백태, 설태를 갖다가 제대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치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잘 사용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치실 아시죠? 이렇게 이제 진료돼 있고요. 요새는 이제 그걸 간편하게 해가지고 이쑤시개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조그맣게 달기도 해요. 뭐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는데 저는 그 후자를 이용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실 사용은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치실로 그냥 넣었다 뺐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실이긴 실인데요. 굉장히 단단한 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뼈를 갖다가 이렇게 훑고 나오는 거거든요. 훑고 나올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이와 이 사이에 제가 치석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띄어내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하루에 한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은요, 그러고 나서 하기 전과 하기 후를 갖다가 혀로, 특히 이제 앞니의 뒷부분에 이렇게 혀를 갖다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하기 전에는 좀 우두두둘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하고 나면은요, 그게 깨끗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끈해지죠. 혀로 느껴봐도 압니다. 네, 그래도 부족한 분들은요, 치과를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돼요. 네, 스케일을 받으면은 이제 바로 치태, 칫솔 갖다가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고요. 또 잇몸도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좀더 치주염도 이제 만약에 있다면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치아에 관련된 모든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원인만 제거하면 됩니다. 나머지 원인이 두 가지가 남아있죠. 네, 담배와 술입니다. 네, 담배는요,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줄이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20개비 피는 거나 5개비 피는 거나 똑같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뭐꼭 입냄새 말고라도 다른 모든 문제를 일으키니까 담배는 그냥 끊으셔야 되고요. 술은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줄이는 방법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술을 드실 때는 술만 드셔라. 그러니까 술 먹고 안주 먹고 이게 최악이니 술자리에서 안주 먹는 거는 용납이 안 돼도 술만 먹는 건 용납이 되거든요. 네, 술만 마시면은 절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입냄새가 2차적 원인이다. 원래 병을 이제 진단을 해서 그걸 완치하면 되겠죠. 구치증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살던가 아니면은 오랜 동안 혹시 고통을 받으셨나요? 네, 이거 완치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빨리 하면은 2주고요. 뭐좀 천천히 해도요. 3주면은 확실히 완치가 됩니다.